인류와 항상 공존했던 수많은 가축들. 군사의 중요 수단이었고 이동 수단이었으며 식량 자원이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 민족과 함께한 가축에 관한 이야기. 가축의 병은 인간의 건강에 직결된 문제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인간과 가축의 공생 문제. 공생하는 방법 한가운데를 지키는 사람들, 가축의 질병을 관리, 치료하는 수의사들, 그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수의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다를까? 가축의 치료부터 인간 생명 연장의 기초인 동물 연구까지, 가축과 역사를 함께한 수의사에 대해 알아보자. 경기도 파주의 우사, 100여 마리의 젖소를 기르고 있는 제법 규모가 큰 곳이다. 젖소는 현대인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동물이다. 아기의 분유부터 우유, 치즈 등 사람들은 다양한 유제품을 젖소로부터 얻는다. 젖소 한 마리당 하루 평균 20리터의 우유를 생산한다. 그래서 생산 우유량 변화로 젖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치료할게요. 주사 놓고요.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래도? 젖소 한 마리가 임신 중이다. 젖소는 임신 8개월부터 건유를 해야 한다. 그래야 출산 후 우유 양이 증가한다고 한다. 가축에 대한 의료 지식과 기술이 꼭 필요한 축사 농민들. 그래서 수의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네, 좀만 더 있다.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이제 목장을 방문해서요. 목장이 이제 제대로 잘 경영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군 전체적으로 건강이 괜찮은지, 그다음에 개체별로 뭐 소들이 아픈 데가 없는지, 특히나 이제 산부인과 쪽으로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아픈 게 있거나 또 이제 뭐 겨울철 같으면 미리 예방할 것들 좀 알려드리고요. 젖을 짜내는 젖소에게 고질병이 있다. 바로 유방염이다. 대부분의 이유는 젖을 짤 때 생긴 상처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세균 감염으로 유방염이 생긴다. 여기 보면은 선생님 이거 언제 찢어졌어요? 이거? 네. 4일? 저 꼭지 뒤쪽에 보면은 이게 찢어졌네, 뒤에. 찢어진 상처를 4일 동안 치료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유방염이 생겼다. 세균 감염이므로 항생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건유를 하기로 했다. 치료와 처방은 모두 수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아무래도 오염될 확률이 높죠. 일반적인 다른 동물보다. 예. 그리고 일단은 유방염이 걸리면은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고름 걸린 이제 고름 나오는 우유를 이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방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목장에서는. 이곳은 경기도 화성의 돈사. 500여 마리의 돼지들을 사육하고 있다. 돼지는 대표적인 경제동물이다. 고기를 얻기 위해 사육하는 만큼 청결과 위생은 돈사의 철칙이다. 특히 돼지는 호흡기 질환이 치명적이다. 일교차가 심할 때 돼지의 방어 능력이 떨어져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그래서 돈사의 온도 유지는 돼지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예민한 돼지에게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바로 수의사다. 양돈 농가에 그 발생하는 문제들을 전문가 입장에서 그 근본 원인이 뭔지 그 확인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로서는 이제 농가가 돼지를 잘 키워서 수익을 더 낼 수가 있고, 그리고 돼지들이 건강하고 명랑하게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질병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이다. 그래서 가축의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수의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축과 인간 사이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그렇다면 과연 한반도의 수의사는 어떤 모습으로 시작됐을까?
그리고 어떤 역할을 했을까? 우리 역사 속 수의사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가축, 인간이 길들여 기르는 동물을 가리킨다. 식량자원, 노동력, 그리고 친구로 가축은 인간의 삶과 함께했다. 우리 민족 또한 고대 시대부터 가축과 함께했다는 증거를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증거가 바로 고대의 고분과 벽화다. 주례가 이제 주나라의 예라고 하면 엄청나게 오래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수의라는 관직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의라는 관직명은 의사의 종류 네 가지 종류 중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의료 공무원 수준의 이제 그 관직명으로서의 수의는 남아 있고요. 중국 주나라의 주례 전관에 보면 수의라는 말이 등장한다. 수의는 소와 말을 지칭하는 것이고 야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쓰여 있다. 이는 가축을 치료하는 것이 수의라는 뜻이다. 삼국시대에도 중국의 말을 그대로 따다가 수의라는 말을 썼다. 전쟁과 정복이 활발했던 삼국시대에는 좋은 말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데 관심이 많았다. 삼국시대의 관직명에 수의 박사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그 박사는 이제 지금처럼 또 공부하는 박사가 아니라 기술직 공무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수의에 관련된 것들을 다른 관리들한테 교육시키거나 뭐 그 관청에서 필요라고 하는 인력들한테 교육시키는 정도의 일을 했던 것으로 지금 추측만 되고 있어요. 우리 수의학 역사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있다. 고구려의 승려 해자다. 그는 595년 고구려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그는 특히 쇼토쿠 태자에게 말의 주요 질병과 관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르쳤는데 이것이 일본에 처음으로 전해진 수의에 대한 개념이다. 이분이 이제 쇼토쿠 태자의 스승으로서 많은 일을 하셨고 또 그 쇼토쿠 태자가 일본에서의 어떤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기 때문에 기록이 약간 남아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보면은 이제 말들을 가져다가 키우는 방법들을 가리키고 말 중에 아픈 말들이 있어서 이 치료법도 같이 전했다라고 전해지는 그 일본 서기에 나오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참고를 해서 추측하고 있고요. 일본 서기 22권 중에 33대 일왕 수미코가 재위한 지 3년 된 해에 고구려의 승려 해자가 상륙했다는 기록이 있다. 1979년 발간된 일본 수의학사에는 고구려 승려 해자가 일본에 최초로 마이라는 수의사를 전하는 대목이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는 이 그 해자가 전한 그 수의학, 수의술 그것을 자기네들 수의학, 일본의 수의학의 원료로 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소토쿠 태자 때문에 이것을 태자류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일본 수의사학자들이 기록을 해서 자기네들이 평가해 놓은 자료를 저희가 참조하는 거죠. 고대부터 수의학의 개념이 생긴 것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동물이었던 말 때문이었다. 고대 사회의 말은 국력이자 교통수단이었다. 그래서 말을 관리하고 생산하는 것은 국가 기반 사업과 다를 바 없었다. 그래서 고대 국가들은 우수한 말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다. 신라는 이미 문무왕 때 목장이 174개에 이르렀고 외국에서 양말을 수입하기 위해 관청도 설치되었다. 삼국시대 말을 관리하는 관리와 관직은 고려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고려시대 관서 사복시는 여마구목, 즉 임금이 타는 수레와 말을 관리하는 곳이다. 품계와 직명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보아 꽤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실장 그런 계기에 해당이 되는 직책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왕이 어디 움직이려면 말을 타고 가든지 의가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말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사복시입니다. 그래서 말은 전투의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병부에 속했습니다. 도로가 발달하지 못했던 때, 별다른 무기가 발명되지 못했을 때 말은 국가 권력인 왕을 보호하고 백성의 국가를 지켜냈을 것이다. 그렇기에 말에 대한 연구는 고대부터 활발했다. 특히 고려는
마필 사양의 과학화를 도모했다. 의종 13년에는 오늘날의 사양 표준에 해당하는 충마료식이라는 것을 제정했는데 말의 품종별로 계절에 따라 이를 사료양을 정한 것이다. 원래는 말의 개체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말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수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됐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목장, 그다음에 왕실의 임무들을 수행해야 되는 말들, 이런 종류로 주로 많이 이제 그 관리들이 감독해야 되는 말들은 그런 종류의 말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은 당연히 중요한 동물이었죠. 몽골에서는 측대보로 걷는 말을 조로말이라고 한다. 제주도에는 측대보로 걷는 말들이 많다. 제주 일마라고도 하고 야밤마라고도 한다. 즉 몽골에서 측대보로 걷는 조로말이란 어원이 조랑말로 변한 것이다. 충렬왕 2년 원나라 탑자적을 말 160마리와 함께 보내와 제주도 총독으로 보내어 제주도에 말목장을 개설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떤 시기에 중국에서 마이가 있었다면 아마 이제 유목 문화가 더 강했던 그 만주나 또 이 몽골 총선 더 당연히 이제 그 마이가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기록은 없어도 이 정황상 중국의 사례 보면 이제 이 그 고려 이전에도 이미 마이가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게 또 너무나도 상식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의는 말을 고치는 수의사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조선시대 병조의 사복시에 전속된 관직으로 세종실록에는 제주도에 마의를 파견하여 소와 말의 병을 다스리고 목자들에게 수의 기술을 가르치면서 수의사를 양성하도록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로 마의가 수의사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마의는 침술과 약을 써서 말을 치료했는데 이 침술은 현대의 수의사들에게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현대의 침술은 말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거나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쓰이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말 침술이 단일 전공 과목으로 개설됐다. 침술은 재발 없는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법으로 수의학에서 각광받고 있다. 대구의 한 승마장. 이곳의 말들은 승마나 경주용 말들이다. 말의 몸은 달리기에 알맞도록 네 다리와 목이 길다. 얼굴도 긴데 이것은 치아가 길기 때문이다. 윗입술을 잘 움직이는데 이것으로 풀을 입안으로 밀어넣는다. 말은 최대 70km 달릴 수 있다. 그러면 앞다리에 실리는 충격은 자기 몸무게의 10배 이상이 된다. 말의 무게는 350kg에서 700kg까지 된다고 하니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말의 질병은 뭐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체분한 시기면 주로 이제 그 호흡기 또는 운동기 그다음에 소화기 아마 이렇게 크게는 주요한 질병이 있고 그 외에 뭐 피부병 그다음에 발굽 질병 뭐 눈 안 질병부터 해서 다양히 있습니다. 현대 말 치료의 기술은 첨단 장비를 이용하는 것 외에는 그 기본은 과거 조상들이 가진 지식과 차이가 크지는 않다고 한다. 제가 볼 때 과거에는 주로 그 지금은 큰 차이는 없지만도 어찌 보면 과거에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말에 대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특히 모든 그 동물의 해부학이 어떤 말 해부학이 시작됐기 때문에 말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 특히 옛날에는 주로 이제 그 침술 같은 걸 주로 많이 이용했으면 조선시대에 말을 침으로 치료하는 데에 명의로 꼽히는 이가 있었다. 바로 백광현이다. 조선 인조 때 충남 부여에서 출생한 그는 원래 직업은 궁궐을 지키는 기마부대 소속 병사였다. 그러던 어느 날 훈련 중 백광현은 낙마 사고를 당한다. 이를 계기로 말에 대해 공부를 시작한 그는 침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그 공식적인 뭐 마의 직업을 가진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혼자 이렇게 취미로 말을 치료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자신감 생기니까 이렇게 사람 그 치료하는 의사로 바뀐 건데, 근데 드라마에 보시면 드라마에서는 그 직업적인 마의로 나오는데, 근데 직업적인 마의를 했던 적은 없고요. 그냥 취미로 마의하면서 예, 기술을 많이 그 연발했던 거죠. 마의는 조선 시대 어떤 신분이었을까? 신분 제도가 엄격했던 조선 시대.
천민이 중앙정부에 진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직업이었다. 물론 천민은 진급에 한계가 있었지만 양인인 경우 종육품까지 승진이 보장되었다. 종육품이면 지방군수 정도의 계급이었다. 병사였던 백광현은 마의로 이름을 알리고 왕의 종기까지 치료하여 의사로 전향했다. 그리고 그는 종일품까지 진급할 수 있었다. 백광현은 왕을 치료하여 신이라는 명성까지 얻었다. 신편집성 마의방은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수의학 서적이다. 조선의 개국공신 조준, 김사영, 권중화, 한상교 등이 모여 편찬한 책으로 중국의 수의학을 바탕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책에는 우리나라 말침술의 수준을 가늠케 하는 전문적인 의술이 기록되어 있다. 혈명지도는 현재의 수의학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당시 말해부학 지식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신편집성 마의방에 기록된 백낙침경 부분이다. 말의 경락과 혈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침을 잘못 놓았을 때의 부작용까지 경고해 두었다. 지금도 이제 저희가 뭐 전통 수의학을 좀 접목한다, 한방 수의학을 접목한다라고 했을 때 거의 모든 혈자리라든가 아니면은 약초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이 책에 근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책에 많이 근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권의 조선의 수의학 수준을 알 수 있는 서적이 있다. 마경 초집 언해. 이 책은 완풍 부원군 이서가 마경 초집이라는 책을 만들고 다시 한글로 번역해서 마경 초집 언해라 붙인 것이다. 군마의 거세법과 각종 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 예후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는 그 동물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관련된 책들을 한글로 풀이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 말을 다루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높은 관리들만 있는 건 아니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한문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 편한 말들로 바꾸고 싶어 했고 그런 움직임 속에서 이제 생겨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조선시대 마의는 잡직에 속했다. 마의가 되기 위해선 무과의 과거 시험을 치르지만 경험이나 기술을 소유한 정도에 따라 벼슬 품이 결정되므로 잡직에 속했다. 마의는 한자보다 한글이 편했을 것이다. 마경 초집 언해는 당시 훈민정보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읽을 수 있었다. 조선시대 전국 목장을 각 도별로 말의 숫자와 목부들의 인원수를 자세히 기록했다. 전국 목장 조합서를 보면 제주도 편의 마지막에는 별도로 표시해 말 12,411두, 목자수 1,386명이라고 쓰여져 있다. 말은 고대 사유와 중세 근대 이전까지 나라를 지키고 국가의 세력을 넓히기 위한 중요한 무기였다. 그래서 말에 대한 연구와 치료법 개발은 필수 불가결한 국가의 사명이었을 것이다. 말과 함께 가축으로 가장 중요했던 소. 농경사회 노동력의 근본이자 서민들의 자산이었다. 소의 가축화 역사 또한 한반도에 사람이 살면서부터 함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부의 척도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시대 중기부터 각종 기록에 우역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탄저나 기종저를 가리키는 말로 쉽게 말해 소의 전염병의 통칭이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가 충력을 이제 충력으로 그러니까 그 농사를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오래 살죠, 소가. 지금의 이제 우리가 먹는 소보다는 굉장히 오래 살았고 그리고 끈기가 있는 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들이 시달릴 수 있는 질병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역시 전염병이었었고요. 갑자기 많은 수의 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들, 그래서 우리가 우역이라고 부르는 질병들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수레와 선박 이용을 주장하며 실용학문의 대가 박지원은 열하일기에 소의 질병 치료나 사양 방법에 대해 적었다. 홍길동을 쓴 허균 또한 한정록에서 소의 질병 및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다. 그리고 이때도 우역이 호흡기 전염병이라는 것을 알았다. 조선시대에는 우사관리 또한 강조했는데 우사위생은 현대 수의학에서도 기본으로 꼽히고 있다. 현대 소의 질병 중 치명적으로 꼽히는 것은 탄저균에 의한 탄저병. 기저종은 토양과 함께 세균이 침투해 생기는 질환으로 조선시대에서 예측한 대로 현재에도 소는 호흡기를 통한 전염병에 취약하다. 그래서 우사에는 수의사의 정기적인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의사는 소의 건강 상태와 우사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우유야? 뭐유? 응. 먹기는 먹는데? 잘 먹지. 특히 한우의 가치가 국내 외에서 올라가면서 관리는 더욱더 엄격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수의사의 역할 또한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의 혈액 검사를 통해서 병을 조기 치료하고 새로 생기는 전염병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우사 관리 또한 질병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의사의 지식이 동원되고 있다. 한우 같은 경우에는 송아지 때 질병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폐사율의 관건은요. 이제 분만하고 이제 첫 먹는 첫 젖, 이제 초유라고 하는데 그걸 얼마만큼 많이 먹어 주는지 거기에 이제 면역 성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얼만큼 먹어주는지에 따라서 이제 송아지 건강 상태가 결정이 되고요. 소는 전염병의 피해가 그 어느 가축보다 크기 때문에 방역 관리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소에 대한 질병 및 관리 그리고 방역까지 그 중심에는 수의사들이 있다. 조선시대 역병이 유행할 때 국가에서 시급하게 의약서를 인쇄해 전염병이 퍼진 지역에 배포했다. 우리 민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축의 전염병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근대화의 바람은 조선에도 불어닥쳤다. 일본의 침략적 전술이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우리 민족 스스로 근대의 지식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했다. 고종 22년입니다. 그 이 견미사절단이라는 걸 미국에 보냅니다. 그 견미사절단의 수행원 중에 한 사람이 최경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미국에 가서 소도 혹은 말도 또 쪼랑말도 그 이 구매를 계약을 하고 돼지도 양도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나라에 와서 버터나 치즈도까지 생각하는 낙농업까지 생각한 그런 분이었는데 최경석은 고종의 꿈이었다. 미국에 가서 신식 축산과 수의학 그리고 낙농업까지 배워오길 바랐다. 농무목축시험장, 우리의 근대 축산 수의시설이다. 일제의 힘이 커지기 전 우리 민족 스스로 선진 기술을 배워오려던 꿈. 그러나 최경석의 죽음으로 계획은 실천되지 못했다. 그리고 20년 후 조선을 침략한 일본이 권업모범장이라는 농축산 관청을 세웠다. 권업모범장이 나중에 농촌진흥청이 됩니다마는 이 권업모범장보다는 적어도 20년 이상 먼저 우리가 농업개혁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을 일본이 승리하며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가시화한다. 1910년 결국 한일합병이 이루어지고 만다. 그 후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군수물자 및 농수산물을 침탈당한다. 아마 이제 일본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당시 한국에서의 그 산업에 관심을 당연히 가졌죠. 식민 지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 이제 근대를 받아들이면서 일본에서는 위생 개념이 아주 중요했었거든요. 전염병 관리가 중요했었고 초기에 그래서 그 수의라고 하는 단어들이 등장하는 문서라든가 이제 그
어떤 공적인 일들을 보면 전염병을 먼저 파악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임무였었어요. 일본은 한국의 가축을 일본으로 이송하고 군사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위생 개념을 조선에 도입한다. 수출 후 검역소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 소 전염병이 일본에 가서 번지지 않도록 사전에 검사하는 제도였다. 수출 후 검역소는 우리나라 가축 전염병의 전환기를 막게 하기도 한다. 병을 예방하는 백신 연구에 대해 눈을 뜨게 한 것이다. 그리고 식민지 속에서도 학문에 대한 열망은 이념을 뛰어넘기도 했다. 일본 사람 중에 한 두 분 정도는 정말 참 우리 수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분이 있습니다. 나카무라 그이라는 분하고 오찌라는 분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 사실 부산 가축위생연구소 지금 그 김천에 있는 검역본부의 전신입니다. 그 부산 가축위생연구소가 사실 우리가 받아서 생겨 일본이 만드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육지에서 이 가축의 병이 자기 나라로 가는 걸 막아주는 보루가 부산 가축위생연구소에 있습니다. 나카무라 준지, 부산 검역소와 혈청연구소에서 혈청을 연구해왔다. 그는 소와 돼지의 혈청 연구를 통해 우영 및 돼지 전염병 백신 개발에 힘썼다. 그리고 돼지 콜레라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해 우리나라 양돈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비록 일본인이지만 그는 해방 후에도 우리나라에 남아 우리나라 근대 수의학 기틀에 힘썼다. 수의 검역소가 활발해지자 일제는 조선인 수의사를 키우기 위해서 수의사 시험 제도를 시행했다. 1937년 조선 총독부령으로 조선 수의사 규칙에 의해 도입되어 조선인 수의사 총 62명을 배출했다. 그 당시에는 돼지 콜레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 콜레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대단히 전파력도 강하고 그래서 그 고심 많이 했습니다.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아까 그 말씀드린 나카무라 선생이 이 백신 그 만드는 거를 우리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고 해서 우리나라에 적용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가지고 들어온 검역 제도들, 방역 제도들, 그다음에 이제 위생 제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제시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제시대가 끝날 때까지 여하튼 질병이 줄어들기는 합니다. 전염병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랬다는 얘기는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근대의 수의학이 들어오면서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농촌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냐면 처음에는 백신이라든가 이런 그 무슨 혈액을 채취해서 뭔가 검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에 겁들을 먹다가 효과가 좋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수의학을 농촌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일제가 만든 검역소는 일본으로 가는 소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 내부의 가축 전염병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수의학 공부에 대한 열망에 불을 지피게 된다. 근대 수의학 지식에 목말랐던 학생들은 일제가 만든 수의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물론 일제의 차별로 처음에는 중등 교육밖에 받지 못했다. 일제 강점기 수의사를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제가 세운 수의축산학교 때문이다. 수원 고등농림학교는 수의속성과가 설치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수의학 고등교육기관이 되었다. 이곳은 주로 일본에서 필요한 군마, 즉 말에 대한 특성과 치료법을 주로 배웠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하자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한다. 광복 후 수의사는 또 다른 변화를 맞게 된다. 미 군정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일본 식민지 시대가 길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 내에서도 수의사들을 따로 길러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던 기관인데 바로 이제 일제시대가 끝나면서 해방이 되고
그 기관들이 우리나라 안에 이제 고등교육 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이제 일본에서 가지고 있었던 정책들, 일본이 이제 산업적으로 수의사들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중요한 업무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게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약간씩 변하게 됩니다. 1947년 서울대학교 수의학과가 정식으로 설치된다. 그리고 수의 교육은 미군정이 맡게 된다. 해방 직후 미군정 시절 미국에서 수의학의 새로운 개념을 들고 오는 한 사람이 있었다. 서울대학교 수의대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미국 장교 벤자민 디 브라더다. 사실은 우리나라 그 이 1946년 6월 말쯤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그분이 이 다음 해 47년도에 그 이 수원 고등농림의 수의축산과를 분리해서 수의를 서울로 가져온 분입니다. 수의과 대학이 설치되고 일제 강점기까지 군사 수단이었던 말이 위주였다면 미 군정은 흔히 산업 동물이라고 불리는 동물들 연구와 치료에 초점이 맞춰졌다. 근대 수의학을 가져온 미 군정으로 인해 근대 수의학의 혜택 속에서 공부한 우리나라 수의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했다. 서울대학교 1회 졸업생들은 우리나라 근대 수의학의 상징이 되었다. 졸업생 가운데 이방환 교수. 이방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 건너가셔서 중등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시고 고등교육기관을 이제 수의학을 선택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다가 해방이 되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수의과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고요. 이분은 학생이셨음과 동시에 또 다른 그 교수진들이 처음에 그렇게 두텁지가 않았기 때문에 선후배 관계로서 굉장히 끈끈하게 같이 생활하시고 같이 공부하시고 같이 진료하시고 뭐 이런 과정들을 다 같이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그 지방에 있는 많은 다른 수의과 대학들이 생길 때 도움을 주신 그런 분들이기도 하죠. 이방환 교수는 졸업 후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다가 충남과 전남에 수의대학교가 생기자 지방의 학교를 돌아다니며 수의대학 설립에 힘썼다. 역사적 약자에 섰던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은 학문에 대한 열의로 그리고 민족 자원인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대 수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방 후 근대와 현대 교육을 한꺼번에 받으며 우리의 수의학은 더 높이 도약한다. 수의학의 빠른 발전은 우리나라 축산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이곳은 축산연구원 산하의 유전자 연구실이다. 동물들의 유전자들을 분석해서 현재와 미래 동물 자원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단순한 동물 치료나 개체수 관리가 아닌 동물 유전자를 연구하면서 가축의 역할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있다. 가축의 유전자 연구는 기술의 발달로 유전자만으로도 그 가축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현재 DNA 식별을 통해서 거짓 한우가 유통되는 것을 막고 있다. 고등 생명체의 DNA는 반복된 패턴이 보이는데요. 이를 초위성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초위성체를 이용을 해서 개체나 품종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로 수입하고 있는 쇠고기의 16개 품종의 소품종에 대해서 저희가 한우하고 초위성체를 비교를 해서 한우를 구별할 수 있는 마커를 개발해서 2007년도부터 농림부와 식약처 고시를 통해서 한우 소고기와 수입 쇠고기를 판별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우를 판별하는 데 핵심 기술인 고밀도 분자 마커, DNA 전체나 혹은 일부를 칩에 넣어 분석하는 기술이다. 일부 유전자를 칩에 넣어서 무작위로 검사함으로써 가짜 한우를 식별해내 한우 유통의 투명성을 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 기술로 인해 한우의 경쟁력 또한 더 높아져 우리 한우에 대한 믿음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높은 편이다. 2014년 나고야 의정서에는 유전자원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공표했다. 나고야 의정서가 2014년도부터 발효되면서
유전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유전자원을 외형적 특징뿐만 아니라 유전적 특성까지도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유전자 분석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동물 유전자원의 유전적 특성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연구는 미래의 동물 식량 자원의 증대만이 아니다. 가축 자원이 세계 경쟁력을 얻으면서 미래 자원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동물은 이제 인간의 질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진행 중에 있다. 조금은 특별한 돼지 연구가 진행 중이다. 진호와 믿음이, 이들은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갖고 있는 돼지는 그 이종 이식에 사용하려고 개발된 돼지입니다. 그래서 진호와 믿음이는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은 이제 두 개 다 똑같은 거는 이제 유전자 조작을 했는데, 하나는 그 목표하는 유전자가 돼지의 장기를 그 원숭이나 사람에 이식하게 되면 금방 거부반이 발생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초급성 거부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초급성 거부반을 없앨 수 있게 만든 것이 이제 진호하고 믿음인데, 이종 장기 이식이란 예를 들어 사람에게 돼지 장기를 이식하는 등 이종 간의 장기 이식이 가능하도록 거부 반응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구진은 돼지 믿음이의 심장과 각막을 이종인 원숭이에게 이식했다. 이 수술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돼지의 장기를 이식받은 원숭이는 50여일간 생존했다. 이 결과는 이종 장기 이식의 미래에 파란불이 켜졌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이종 장기 이식 연구는 그 영역을 더 넓혀가고 있다. 요즘 심근경색증 환자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치료 방법이나 아니면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모델 동물을 개발해야 되는데, 돼지 심장 특이적인 유전자 발굴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가지고서 나중에 그런 모델 동물에도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종 장기 이식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많다. 그런데 이에 따라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동물에 대한 권리와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가축의 환경 또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축사의 위생 및 청결은 더욱더 엄격해졌으며,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서 가축 한 마리 한 마리를 더욱더 세심하게 보살필 수 있게 축사 환경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동물복지 인증이 시작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의식 있는 농가들이 동물복지 인증을 받고, 또 의식 있는 소비자들이 동물복지 축산물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동물복지 농장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동물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인식이 높아지는 것은 인간의 건강에도 좋은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돼지의 장기는 사람의 것과 가장 비슷해 동물자원 연구에서 중요한 동물 중 하나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식량자원이기도 하다. 돼지 소비량이 큰 만큼 돼지 축사에 대한 관리도 더욱더 세심해졌다고 한다. 유비쿼터스 기술뿐 아니라 수의사 또한 축사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과거에는 수의사들이 질병에만 집중해서 질병의 치료라든지 질병의 예방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집중해서 일을 했다고 그러면, 요새는 이제 질병 이외에 그 사형관리, 축사시설, 그리고 경영관리까지 다 농장의 모든 거를 다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가의 현장뿐 아니라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수의사 역할도 커지고 있다. 현대는 야생과 도시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당연히 야생동물과 사람 사이도 한 발 더 가까워졌다.
결국 로드킬이나 사냥 등의 신음하는 야생동물들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도 수의사의 큰 역할 중 하나가 됐다. 그에 따라 야생동물에 대한 지식 또한 높아져 수의학의 불모지가 개발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던 야생동물 또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멸종위기의 동물을 복원하고 보호하는 데 수의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그럼 현대의 수의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동물을 치료하는 역할, 동물의 전염병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역할, 축사 농가의 경영 및 환경관리, 마지막으로 미래 동물 자원에 대한 연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하나로 싹 모아지는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 직업이었어요, 수의사는. 당연히 저희가 역사가 짧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수의사는 초기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발전을 해나가게 될까,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졌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예전의 수의사들은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했을까, 뭐 이런 굉장히 그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는데. 근대 축산 수의학이 태동할 무렵 일제강점기를 겪어야 했다. 그래서 수의학에는 아직 일본의 잔재들이 남아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역사의 흐름 속에 남겨진 그림자들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아픈 역사를 지우고 더 진보한 학문에 우리 말을, 우리의 수의학 연구를 새겨 넣으려 한다. 이것은 누구 하나의 노력이 아니며 수의학계 그리고 축산학계, 농민들 모두 함께 지우려 애쓰고 있다. 말에 관련된 교과서라든지 또는 말에 관련된 용어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 지금 그 일본하고 연계된 것이 꽤 많습니다. 특히 한국 경마도 그렇고.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말로 지금 계속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 그 우리 고유의 어떤 그 용어라든지 언어가 지금 그 도입되지 않겠느냐, 정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 또한 수의학과 함께 우리 가축 발달을 위해 발전하고 있다. 축산과 수의는 어느 것 하나 없으면 안 되는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분야들이다. 결국 동물이 행복해지고 사람이 건강해지는 세상을 만드는 공통된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축산과 수의는 상호 보완 관계로 가축 분야의 미래를 발전시킬 것이다. 동물을 키우고 이제 기르고 다음에 그 육종을 하고 영양을 잘 공급해서 생산을 늘리는 게 축산이고, 수의는 질병을 예방하고 또 질병이 걸렸으면 치료하는 그런 게이기 때문에 그 이 생활이 나아지면 이제 구분이 되자, 축산 분야하고 수의 분야가. 뭐 요사이도 축산 분야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이 대학에서 생명과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원래 근본적인 뜻은 그런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의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동물편입니다. 그 돼지 수의사니까 돼지편이죠. 다만 이제 돼지가 이제 식품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식품을 소비자한테 안전하게 공급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일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수의사는 동물편입니다. 그 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항상 동물의 편에서 선 사람들. 그들이 하는 연구는 동물도 행복하고 사람도 행복한 연구가 되길 바라는 건 아닐까. 우리는 잊지 않는다. 가축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임을. 그리고 꿈꾼다. 아파도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한 삶을. 그 꿈에 가축이 희생이 아닌 조력자로 남기를 바란다. 이 모든 희망을 가능케 하는 구심점 역할. 수의사가 진화하고 있다.